유튜브 자막 5분 만에 만드는 법, 그리고 영어 자막을 넣는 꿀팁까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여러분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2개월 차인 라빠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 가장 번거롭고 하기 싫은 일이 자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글의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자막을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사용하는 Final Cut Pro X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자막을 만들 샘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자동 자막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마이 무따 니가 가라 하와이 아따 모라카노 시방 너 뭐라했냐 아버지 고운 굴러가유. 자, 이제 자막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 이렇게 영상을 다 찍었으면 파이널 컷 프로를 열어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막을 입히기 전에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영상을 편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임포트를 하고 자, 이렇게 20초짜리 짧은 샘플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편집이 마무리되었으면 이제 이 영상을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영상을 익스포트를 해야겠죠? 익스포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스터 파일로 익스포트를 해서 영상 자체를 익스포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만 익스포트를 한 후 자막을 만들고 그 자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디오만 익스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완료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자막에 사용할 툴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vrew.voyagerx.com을 입력하시면 브루의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 다운로드 된 파일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와 맥 모두 지원하고요. 지금 현재 버전은 0.1.65네요.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브루를 실행해 주세요. 오픈 비디오 파일로 조금 전에 만들어 두었던 편집해서 익스포트했던 파일을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사용된 언어를 골라주면 되는데 최근까지는 잉글리쉬와 코리안만 되었는데 재패니스가 추가되었네요. 지금은 코리안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구글의 인공지능 음성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자막을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이 굉장히 크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자, 벌써 거의 끝났네요. 99%. 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이 모두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자동 자막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마이 무따 니가 가라 하와이 아따 모라카노 시방놈 뭐라키냐 아버지 고운 굴러가유. 자, 이제 자막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떠세요? 첫 번째 문장은 아주 잘 인식이 된 것 같고요. 많이 먹었다. 니가 가라 하와이. 아따 시방. 너 뭐라고 했냐. 아버지 공굴러 가요. 짱인데 라고 인식이 됐네요. 자 이젠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인식률이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묵었다 라고 했는데 많이 먹었다 라고 표준어로 인식을 해줬네요. 이 자막의 편집 방법은 브루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제가 빨리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자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막을 다시 영상에 입혀야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소리만 익스포트를 한 게 아니고 영상 자체를 익스포트를 했다면 파일에서 Export to Video로 해서 바로 영상을 자막과 함께 출력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음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비활성화 되어 있네요. 단점이라면 Final Cut Pro X에 비해서 인코딩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Export To를 보면 Export To Final Cut Pro X X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해보면 자동 자막에 Final Cut Pro X XML로 익스포트가 되고요.
이 익스포트된 내용을 다시 Final Cut Pro X에서 임포트를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이벤트가 생성되고요. 그 새로운 이벤트에 이렇게 클릭해 보면 브루에서 작업했던 자막이 Final Cut Pro X의 타이틀로 변경되어서 임포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막만 복사를 해서 원래 하던 영상에 집어넣어주면 손쉽게 Final Cut Pro X의 타이틀로 된 자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캡션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Export to Caption이라고 있죠. 캡션으로 익스포트를 하면 SRT 형태의 자막으로 파일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자막을 Final Cut Pro X의 최신 버전에서는 10.4.6 버전에서는 이렇게 캡션을 임포트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금방 만든 자막을 임포트를 하면 이렇게 자막이 추가되고요. 이 자막은 이 뷰에서 껐다 켰다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인코딩을 한다고 해도 이 자막은 같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영상에. 그래서 이 자막과 함께 영상을 인코딩하기 위해서는 약간 손을 봐야 하는데요. 쉐어의 마스터 파일의 익스포트로 쉐어 기능으로 들어가서 이 롤에 가보면 여기에 캡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있습니다. 이 캡션을 클릭해서 넣고 싶은 자막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Burn in Caption이라고 해서 새로 추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자막이 포함된 영상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예쁘지 않은 자막이 들어가게 돼요. 이 자막을 현재 버전에서는 폰트를 바꾼다거나 수정할 수가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강추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한 가지 드리면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트랜스크립션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코리안 비디오 랭귀지라고 해서 하나만 들어있게 돼요. 현재는 자막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는 영상에는 자막이 들어있지만 아직 유튜브에는 자막 파일이 올리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유튜브가 알아서 영상에 있는 음성을 인식해서 인식된 한국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자동으로 영어 자막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자동으로 제공된 영어 자막은 한국의 인식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쓸만한 영어 자막이 나오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영어 인식 프로그램 자체가 브루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브루에서 처음 인식을 했을 때 처음 나온 자막과 동일한 수준의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브루를 통해서 수정한 이 자막을 익스포트를 한 파일을 이곳에서 업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서브타이틀이죠. 그래서 이 SRT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면 구글의 음성 인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자막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조금 더 완성된 한국어 인식 자막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자막을 영어로 번역을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일단 세이브를 해주고요. 이제 다시 서브타이틀을 영어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자막을 넣어줬고요. 영어 자막을 새 자막을 설정을 해주는데 이때 바로 오토 트랜슬레이트를 사용하면 이미 한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입력한 한글 자막이 있기 때문에 오토 트랜슬레이트가 아주 쉽게 됩니다. 보시면 This video is for testing the automatic caption function. I ate a lot of you. Go to Hawaii. 이렇게 구글이 자동으로 음성 인식을 하고 번역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영어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만든 영상을 외국인이 볼수 있도록 영어 자막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영어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자막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마이 무따, 니가 가라 하와이.
아, 따 모라카노. 시방 너 뭐라 켰냐? 아버지 보험 불러가유. 자, 이제 자막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만들어준 자막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보기 편한 영어 자막이 만들어졌죠. 정말 꿀팁이죠. 마지막 방법으로 무료에서 제공하는 이 Transparent Video with Caption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를 하면 자동 자막 언더바 캡션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자막이 완성됐고요. 이 자막을 일단 캡션은 꺼주고요. 생성된 자막을 가지고 와서 넣어주면 바로 자막이 비디오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브루에서 설정한 폰트라던가 색깔 같은 것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자막을 수정하려고 하면 다시 브루에 가서 자막을 수정하고 인코딩을 한후그 인코딩된 파일을 다시 가지고 와서 또다시 인코딩을 해야 하는 인코딩 과정이 두번 거치게 돼요. 그런 점이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루와 파이널 컷 프로 X를 이용해서 자막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